불가리안 스쿼트.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 않도록 보완해 된 스쿼트가. 그리고 발을 뒤로 뻗은 상태에서 뒷무릎을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와서. 어디에 작용이 와요? 여기랑요. 여기요. 그 복부에도. 두 번째 운동은 크로스 오브 스텝이라고 약간 유산소적인 운동을 포함시켜서 딥 머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상태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다시 반복해서. 길다 길어. 좋아 좋아 좋았어. 세 번째 운동은 크로스 런지라고 골반에 그 삐뚤어진 것을 조금 잡아주면서 앞에서 봤을 때 어깨 넓이 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올린 상태. 그리고 앞무릎은 구부린 상태가 되시고요. 가슴을 핀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보시고 천천히 수직으로 앉으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네 번째 운동은 점핑 스쿼트 운동입니다. 점프를 뛰어서 바로 스쿼트 잡은 상태 일어나고 다시 한 발씩. 네. 한 발씩 내려오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종아리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토 나오는 거 싫어요. 두 발로 뛰게 되면 종아리 비복근이나 비근이 같이 움직여서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한 발씩 내려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점프 스쿼트는 계단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네. 예. 그렇죠. 손 앞으로 댄 상태 그대로. 마지막은 테이프 데드리프트와 로잉을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손은 이렇게 주먹을 같이 모은 상태. 그리고 힙을 뒤로 빼면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허벅지 뒤쪽이 확실히 늘어난 느낌을 받고 네. 네, 일어나면서 손을 팔꿈치 밑에 당기시는 거예요. 등을 접어주시고 견갑골을 접어주시고 뒤 엉덩이를 뺐을 때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난 느낌을 네. 가져야 됩니다. 단 몇 개만 했는데 이렇게 참 운동 효과가 확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이나 책 몇 권 혹은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김효진 씨 다리